요즘 갤럭시 디자인 특징. 이건 S23, 이건 A34, 이건 S23FE, 이건 A24, 이건 S23 플러스네. 이건 퀀텀 4라고도 부르는 A54, 이건 A14래. 너무 비슷하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핸드폰의 그 디자인이 이제 정형화가 딱 돼가지고 저기서 뭐 건들 게 없달까? 그냥 이런 느낌. 이게 딱 그냥 컨트롤러가 약간은 디자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 여기서 안 벗어나잖아 딱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스마트폰도. 가끔씩 이런 이상한 거 있죠. 이건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거? 이거 마소 거네? 마소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 어. 저거를 모듈식으로 바꿀 수 있나 봐. 안에 끼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 손으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레이싱 게임용. 1978년도에 그러니까 전부 다 있는 거네. 여기 총도 있고 여기 핸들도 있고 세 개가 합쳐 있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 미치. 아 이게 지금 위고 이게 아래구나. 버튼이 몇 개야 이거? 이거는 키보드인데 컨트롤러가 아니고 그리고 배트맨 같은데 전화기야? 1, 2, 3, 4, 5, 6, 7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뭐 요거는 유명하죠 여러분. 에, 파워 글러브. 나는 이런 필립스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웃기네. 이게 뭐야 버튼이. 버츄얼보이도 이거 닌텐도 거죠. VR 기기 옛날에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는 인텔 거네? 이거 그 목베개 아니야? 목베개. 아 좋다. 말발굽이래. 칼비사 소세지. 남코에서 만들었네. 조그가 있네 조그. 키보드 씨.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아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조금 캡콤 거네. 아 요거는 실제로 지금도 팔고 있는 겁니다. 엑스박스에서 만든 건데 저는 이런 건 되게 좋다고 봅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 이분 이분이 에이펙스 그 컨트롤러 플레이어인데 개 잘해. 나보다 잘해. 존나 잘 써. 내 손아 보지 마. 이것도 소니 거네. 반달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걸 좀 은근히 만들었네. 이게 뭐야? 부메랑이야? 이거는 코나미에서 만들었는데 저기 뭐야 그 발로 하는 거 있잖아 리듬 게임 그거를 저렇게 만들었나 봐. 어 이런 것도 있나 봐. 드림캐스트인가 봐 이렇게 낚시 게임. 아 이런 건 좀 재밌네. 이런 것도 이제 컨셉이니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 이거는 뭐 배인가? 배? 어 재밌겠는데요 이거는. 호리 거네. 호리? 호리 꽤 유명하거든요. 그 서드파티 그 회사로 닌텐도 거. 저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글러브처럼 너클처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합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써먹으라고. 뭐야 이거?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뭐 볼링공인가? 뭐지 이게? 진짜 부메랑 왔어요. 진짜 이름이 부메랑이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이거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자 뭐 자 그래서 저기 이 조이스틱이 위치가 조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컨트롤러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로지텍이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게임패드 이런 거에 감사함을 느끼는 게 어떨런지. 고맙다 이상한 컨트롤러들아.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시기가 있다. 탕후루 정말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과일이 당이 많은데 설탕까지 같이 섭취하면 담배보다 몸에 안 좋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탕후루 사족을 못 쓰는데 입에 담배나 물려야겠어요. 버튜버 왜 안 봄? 버튜버 왜 안 보는지 의문이 생긴 본인. 일본인? 아. 아. 제가 새로운 단어들을 알아봤어요. 제가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그 버튜버를 안 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버튜버 보는 사람들이? 머글이라고 표현하더라.
버튜버 안 보면 머글이고 버튜버 보는 사람은 이제 마법사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머글? 머글 재밌는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버튜버에 대해서 생소해하고 약간 기피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약간 머글 같은가 봐. 버튜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피스 실사화보다 재밌는 원피스 아이스쇼래. 일본 진짜 우섭처럼 생겼다 이 사람. 뭐야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트로피 남자 싱글 동메달이 코스프레 얘기하는 거야? 와 그 와중에 점프 높은 거 봐. 젊어서 칼 휘둘리니까 존내 멋있네요. 잘하는데? 좀 그럴싸해. 예. 칼이 다섯 개래. 그런데 3도류가 아니고 5도류네. 5도. 여기 칼이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둘. 발에도 칼이 달려있으니까. 이게 어디냐면요. 어디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프롬 소프트예요. 본사, 도쿄에 있는 본사 사진이라고 합니다. 블러드본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아니 뭐 이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약간 이 정도 되는 회사는 좀 팬시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거치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진짜 개발자 같고, 그죠? 유비가 이 정도. 유비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얘네들 대기업이에요. 직원이 많거든. 아니 뭐 이게 막 엄청 팬시하다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프롬이 좀 이상한 거긴 해, 그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개발자 느낌이잖아.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프롬이 좀 너무 거치를 좀 안 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디가 대박인 줄 아세요? 밸브가 대박이야. 여기는 무슨 테마파크야. 아마 구글 같은 데는 보지 말고 게임에서만 보자고요. 진짜 게임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게임 러버들. 팀4를 사랑해. 팀4를 사랑하나 3는 안 내는. 곳곳에 팀4 트리스가 보이는데 업데이트는 안 하는. 넥슨 사무실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면. 저기 좀 자리 좀 많이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존재감이 너무 이런 거 딱 좋지 않나요? 개발자 그 넥슨 개발자가 이렇게 자기 게임들 이렇게 굿즈 입고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네? 제가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저 검은색으로? 제가 퇴근하겠습니다. 아 퇴근이구나. 제가 퇴근하겠습니다. 개웃기네. 물이 차면은 저기 색깔이 변하나 봐. 아 그렇구만. 아 귀여워. 이것도 넥슨 캐릭터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마비노기죠. 일단 개발자 특 용모에 신경 쓰면 안 돼. 내가 만약에 개발자 회사 CEO면은 면접을 딱 보잖아. BMI 세 자리 수 이상이야 돼 무조건. BMI가 두 자리다 탈락. 거북목 라운드 숄더 통과. 패션 뭐 콘돔 룩 통과. 예, 물어보지도 않아도 돼. 아이 개발자 몽타주잖아 이게. 데빌 메이크라이 광고야 이게? 누구 미친 핵앤슬래시네. 직장 3년차 때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무렵 대단히 높은 사람이 좀처럼 오케이를 내주지 않아서 뭔가 염려사항이라도 있는 건지 싶어 What are you afraid of? 라고 물었다가 회의 끝나고 무진장 혼났다. 네이티브 어감으로는 클로로 같은 대사였던 듯. 두렵나? 내가 두려운가? 저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What's your problem? 이것도 약간 Hey, what's your problem, man? 그것도 아닌 것 같고 Is there any problem? 오, 굉장히 플라이트하다, 그죠? 원피스 보고 왔나? 갑자기 밀짚모자 쓰고 선박 위에 오른 김정은. 저는 인터넷 기자분들 존경합니다. 영상을 만들고 나서 제일 고민되는 게 영상 만들 때보다 편집하고 나서 썸네일이랑 제목 만들 때가 제일 힘들어. 제목이 이거 뭐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는 게 우리 인터넷 기자분들. 자 고부 자자자 자 보컬로이드 노래 중에 야채 주스를 소재로 한 빠삐뽀 이건가? 미쿠가 야채 주스 참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패밀리마트에서 이 곡과 콜라보해서 야채 주스를 발매했는데 덕후들의 항의를 받게 됐대. Why? 산 몸에 오마이 스키다로 자 마셔 너 좋아하잖아. 아샤이 주스 야채 주스 와타시가 키메타 이마 키메타 내가 정했어 지금 정했어
다카라 논데 아타시노 아사이 주스. 그러니까 마셔 나의 야채 주스. 카카쿠와 200엔, 200엔. 가격은 200엔. 2000원. 근데 무어마기도 158엔에 팔았다. 결국 200원으로 올려서 다시 판매하게 됐대. 아, 바로 이거지. 이거거든. 200원이 200엔이었대거든. 응? 아니 난 또 뭐 가사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했더니 가격이 돈이 되네 진짜. 그냥 한마디로 거의 50엔 정도 그냥 부가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냥 꽁돈이잖아. 은행 강도 중 하나가 모두에게 외쳤다. 움직이지 마세요. 돈은 모두 국가 소유이고 목숨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모두가 듣고 순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사고의 틀 전환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털고 은신처로 돌아온 젊은 강도가 나이 든 강도에게 형님 돈을 세워봅시다 라고 하니 나이 든 강도가 바보야 샜는데 얼마나 힘들어. 곧 뉴스에서 알려줄 거야 라고 했다. 오, 맞네. 우리가 왜 세? 이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은 졸업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와 이거 야 이거를 글 잘 쓴다. 이게 팍팍 들어오네. 강도가 떠난 후 은행장은 직원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직원은 wait 우리도 금고에서 $1,000,000 챙기고 부실 채권 $7,000,000 더해서 보고하시죠? 라고 말했대. 이는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환영하기라고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라.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저 삥땅 치는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음날 TV는 은행에서 1억 달러가 도난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도가 돈을 세어보니 $200,000,000에 불과했습니다. 강도들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200,000,000을 가져갔는데 은행장은 $800,000,000을 가져갔으니 은행원이 강도보다 더 무섭네 라고 분노했다. 이것이 소위 문관이 무관보다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장은 한 달에 한 번 강도를 당하면 좋으련만 라고 말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게 이 펜 끝, 혀 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최욱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딱 한 말씀 하셨어. 남자는 새 끝을 조심하래. 혀 끝, 그리고 이 주먹 끝, 예, 손 끝. 예. 여기 우리 밑에 저기 하나 있잖아. 그 세 개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어디로 갔나요? 플랜밖에 안 보이는데. 자. 갤럭시폰 병신이네. 왜? 사진 편집에 노출 기능이 있길래 100으로 올렸는데 색만 뿌옇게 되고 옷은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냐? 왜 노출이 안 되냐고! 뭔가 했네 이거. 길. 지금 봤어요? 잠깐 앞으로 좀 갔어. 길. 왜 아무도 안 말려 좀. 그래서 누가 이겼냐고? 저기 이긴 놈이 어딨어. 저기 이긴 애가 어딨어. 둘러졌지. 설마 했던 네가 저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네가 소린 버렸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독한 방장이라 하지마. 다섯 명 중 네 명은 설사로 고통받는다. 그걸 즐기는 다섯 명 중 한 명. 다섯 명 중 네 명은 설사로 고통받으니까 한 명은 설사인데 고통을 안 받고 즐기는 거라는 거 아니야. 푸푸 인조이어. 아, 일론 머스크 형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론 머스크 형님이 그 앰버 허드랑 이제 사귀고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런 코스프레를 앰버 허드님한 그 님한테 시켰나 봐요. 그래서 매드 씨, 와, 야, 이거 그래서 요즘 이런 짤방이 돕니다. 오버워치를 좋아한다. 매드 씨 못 참기네. 아, 부럽다. 냉동 블루베리인 줄 알고 시리얼에 부었는데 씹었더니 콩이래. 야, 근데 블루베리처럼 생겼다. 이게 어떻게 콩임?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쫄리면 지는 거야. 쫄지 말래. 이쁜 여자 있으면 막 쫄잖아 남자들 보통. 나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우리 와이프 보면 피해요. 무슨
이거 아는 척 안 해. 플로리다 틴 스톤 오버 600 타임 애프터 인서팅 히스 피닛 삐삐 인사이드 오브 비하이브. 플로리다 10대 청년이 600번이 쏘였대. 삐삐를 벌집에 넣어가지고. 제 생각에 플로리다 분들은 그 실험 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 될까? 해봐. 14살이래. 세상에. 플로리다 맨 빗 ATM says it gave too much cash. 돈 그만 주라고 새끼야. 법대 다니는 애한테 연락한 건데 무슨 사람 죽인 애처럼 보냈어. 야 갑자기 미안한데 과실치사 보통 몇 년 살다 나오냐? 아니다 괜찮아 자는 것 같은데 잘 자. 그게 여보세요? 왜? 뭔 일 있어? 법대는 메시지가 좀 무서울 것 같다. 2023년도 신체 검사자 BMI 통계. 면제가 빵명이네. BMI 체조 110cm에 13kg인데 면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위로는 다 면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사람이야? 13kg. 그냥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네? 몸무게가 키보다 클 수 있는 거였어? 그 장기 무게만 해도 13kg인데? 저거는 그냥 미란데? 나 어디서 그런 말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BMI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대. 그 해외 사람들 보면은 살 엄청 쪄찐 사람도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살이 엄청 쪄도 그 정도는 잘 안 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뭐라더라? 그게 작대. 그 인슐린 나오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거? 췌장. 췌장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작아가지고 그 정도 살 쪘으면 보통 그 전에 성인병 와서 죽는데 서양인들은 그게 췌장이 길어가지고 더 커서 버틴대 몸이. 그렇게 찌는 것도 서양인 특권이래. 토스 대규모 채용이라서 구경해봤더니 문과 신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자체가 없네. 문과가 토스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과한테 업무 토스. 야 여기 문과라 그런지 이게 라임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뭔가요? 수술은 성공 확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뭔가요? 지난번 두 분이 실패했으니까 슬슬 성공할 때가 됐어요. 얘들아 고맙다. 수학적으로 모두가 운이 좋은 건 말이 안 된다. 비틱을 할수록 편견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너는 운이 나빴다. 나의 좋았던 운은 너와 합치면 평균이 된다. 즉 너희 덕분에 내가 비틱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신세 많이 졌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균형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내려주마. 다음 가차 때도 잘 부탁한다. 두 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될 겁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 1948년, 63년, 83년, 2000년대, 2008년, 2023년. 내가 어제 코스트코를 갔는데 이런 걸 팔더라? LP판. 이걸 팔더라고. 어제 코스트코에 갔는데 스테레오 턴테이블 이거를 팔더라고. 20 얼마에. 인테리어가 좋긴 해. 올해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풍년이다. 스파이더맨 2, 사이버펑크, 팬텀 리버티, 발더스 게이트 3, 젤다 왕눈, 스트리트 파이터 6, 파이널 판타지 16, 렘넌트 2, 디아블로 4,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벌,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 시 오브 스타, 아모드 코어 6, 데이브 더 다이브, 하이파이 러쉬, 스타필드. 근데 여기서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일단 하나씩 소거를 해볼까요? 그러면 남은 거는 사펑, 발더스 게이트, 젤다, 스파 6, 렘넌트 2, 레지던트 이블, 하이파이 러쉬 이렇게 작게 해놨어. 이거 갓겜인데. 시브 스타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아무튼. 야, 스타필드가 맨 위에 있냐, 이거? 너 토도키 하바도지. 자, 가장 커 폰트가 왜 제일 커? 열받네요. 의외로 대전시의 실세인 사람. 하나 구단주보다 성심담 대표가 더 인지도가 있어. 아, 내 생각에도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 누구예요 하면 성심담 대표님일 것 같아. 괴수 아기래.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뒤에서 안아주고 있는 건데 팔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예 닮았어 닮았어. 예. 합성입니다. 합성. 잘못된 게 아니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지주이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국가는 톱니바퀴처럼 조화롭게 맞물려야 운영될 수 있대요. 저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나? 이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갈 건데 어디로 갈 건데 어? 문과를 치명타 계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너 혹시 하프호크니? 욕만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 하프호크한테 머가리 터져볼래? 아니 아발 하프호크는 종특의 치명타에 추가됨이 있어서 하프호크냐고 물어본 건데 이 새끼 뭐니? 아 발더스 게이트구나. 아 발더스 게이트에 치명타 계산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하프호크니라고 물어봤더니 아 오크 아니라고. 나 바보 아니라고. 나 바보 아니라고. What are you doing, man? 이렇게 찍고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쪽이 저쪽인데. 라이젠 쇼군. 라이젠. 와 빛이 난다 빛이 나. 라면에 뭐 넣어 먹냐는 얘기 나왔는데 바닷가 동네 사람은 관자 넣는다고 하고 강원도 출신은 송이 넣는다고 하길래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사도세자 넣는다고 했다. 사도세자를 왜 넣어? Hasta la vista, baby. No, that is a weapon.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를 한다고 했었는데 또 번복하셨죠. 이제는 은퇴 선언은 안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이 뭔가면요, 이 사람이란 게 정상 그 커리어 정상을 딱 찍었잖아 탑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이웃집 토토로라든지 센과 치히로 같은 그런 커리어 탑을 딱 찍었는데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거 하나 더 찍고 싶은 거야. 자기 옛날 커리어 탑일 때만큼 안 나오니까 그 흥행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계속 해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냥 센과 치히로 2 내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그 맞는 말인데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2를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센과 치히로 2 나오면 볼 것 같지 않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2라든지 그런 걸 내면 무조건 일단 성공할 텐데 그지? 근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잔고 분노의 적자. 저예산 독립여가 역사상 초호화 자본투자 중국산 말 수입까지. 이거 뭐야 이거. 본 적 없는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실제 본 적 없음. 은퇴할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고 쿠엔틴 타란티노 예정대로 은퇴네. 눈을 뗄 수 있는 화려한 액션과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감동대 서사시. 아 뭐야 이거 개웃기네. 오히려 이런 게 좋아. 이런 B급 재밌다니까 오히려. 스타필드네요. 분위기는 좋은데 분위기는 좋은데 라고 하자마자 바로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